맞아요. 밖에 좀 나가갖고. 맛있다, 와. 와, 떡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저도 이제 밖에서 방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야외 방송에 나는 전천후예요. 다른 사람, 뭐지? 집안에서 캠방송하는 사람은 야외 방송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야외 방송을 하시면은, 집안에서 캠방을 했을 때는, 방송이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나는 다할수 있어. 방구석에서 얘기하는 방송도 시청자 없어도 존나 잘해. 자연스럽게. 그냥 200일 넘게, 2000시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외 방송도 꺼리낌이 없어. 야외 방송 더 잘해. 춤도 추고 리액션도 다 해. 이미 연습은 끝났어. 방송 연습은 끝났어. 난 이제 나가서 미친 듯이 하루 종일 방송하면 돼. 인정? 나는 전천후야. 야외에서, 나는 그냥 커맨더 찍고 그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야외도 재밌고, 직방송도 재밌잖아. 근데 직방송 재밌는 사람 별로 없어. 야외 잘하는 사람들. 근데 직방송 잘하는 사람들은 야외를 아예 나가질 않지, 또. 야외를 거의 안 나가. 진짜 그래. 귀가 얇아요? 왜 진짜 떡 맛있다. 떡을 어떻게 구워야 되냐? 이거 뭐야? 빵도 있네. 빵도 먹어야 된대. 떡을 2개 먹었는데 좀 너무 달긴 한데. 와, 이거 되게 떡이 고급스럽네. 찹쌀떡 먹방 마치겠습니다. 와,